안녕하세요. 꽃대신당 이화정 무당입니다. 예, 되게 참 관상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참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관상이 뭐 재물운이 좋고 어떤 관상이 정말 이 복을 불러다 줄까요? 관상의 얼굴에 우리가 오장육부가 다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눈, 코, 입이 우리가 여기까지는 초년, 중년, 말년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사람도 이 몸체를 보면 네. 상반신은 초년이라고 보고 배까지 네. 엉덩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중년이라고 보고 또 다리 그 밑으로 보면 우리가 말년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면 조금 두덕하니 두꺼비상들이 있어요. 뭐 입술이 두껍다든가 아니면 귓볼이 또 우리가 뭐 애기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이 저놈 귀 잘생겼다 그래 쪽박기라고 하죠.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나중에 재물에 어떤 자기의 관직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통틀어 좀 말하고 또 이 미간이 눈썹과 눈썹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은 좀 옹졸하다고 그러죠. 출세길이 조금 막혀있다고 보죠. 그리고 사람이 이제 좀 얼굴 생김새를 봤을 때 좀 뭔가가 이렇게 탁 튀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시원하니. 네. 이런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 자기의 어떤 편안함이 있고 평탄해.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곡이 없어. 네. 그런데 눈에 이렇게 우리가 무속인들만 이거는 어떤 해답을 참 일반인들한테 내가 주기는 뭐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딱 보면은 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. 이런 사람들은 맨날 관청에 들어가거나 맨날 법정 소송에 걸린다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눈꼬리가 막 예를 들어서 올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죠. 영특하죠. 나도 조금 눈꼬리가 올라갔거든.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똑똑하대. 근데 나는 좀 얼굴이 싸납죠. 안 싸나요? 저는 뭐 자주 뵈서 그러지. 응.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간다고 하잖아. 이렇게 네, 네. 내려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추진력이 되게 약하다고 나는 봐. 추진력이 약해서 좀 자기 거에 어떤 거를 이렇게 쟁취하는 데 조금 딸려. 기운이 되게 딸려. 그리고 이제 또 입꼬리가 뭐 올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명성이 있죠. 명성이 있고 그래서 김영삼 같은 대통령 옛날 전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은 명성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입꼬리들이 뭐 올라간 사람 또 주걱턱들 주걱턱들 이렇게 보면은 주걱턱들도 재물이 있다 잘 산다 그리고 하관이 말년에 이렇게 조금 두둑한 사람들은 식복이 좋다 뭐 이러잖아요. 손이 이렇게 두꺼비상처럼 크고 손발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물복이 있다 이러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보면 안짱다리 있잖아. 안짱다리라든가 여자들이 팔자 걸음 등 그러면 아유 저거 팔자 세다 시집 몇 번 가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관상이 조금 편안한 사람들은 조금 얼굴이 생김체가 좀 두둑하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재물복도 있고 좀 살아가는 데 조금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얼굴이죠. 그래서 요즘은 또 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. 뭐 사주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일부러 성형들을 하잖아. 막 성형들을 해서 또 눈매가 조금 살기가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안경 같은 거를 쓰잖아요. 그래서 이 관상이 참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사람이 이 생김이 뭐 100%는 아니어도 그게 한 뭐 30-40%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꼭 모난 부분이 있으면 좀 카바 같은 게 좀 해놓으면 성형이든 뭐 성형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. 그러니까 좀 그런 걸로 이렇게 카바를 좀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조금 어느 정도 캄프라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